예, 우리 이성대 선생님의 작품 발표회를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작곡가 겸 MC 가수 한국가요방송 대표직을 맡고 계신 이성대 선생님은 예, 작곡하신 노래들이 님 오시는 길, 님 닮는 아리랑, 미운 사랑, 사랑의 테이프, 그리고 사랑치, 추억의 영동대교, 인생길, 강변의 벤치, 내 고향 당진, 진주는 내 고향, 두메 산골, 애타는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풍 같은 사람. 야,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드네요. 세월은 유재, 사나이 순정, 남은 인생 멋지게, 립 서비스, 미니시어, 여수는 내 고향, 오직 당신뿐, 내 고향 여수, 고향 친구들, 고향 산천, 남은 인생 멋지게, 님 떠난 정거장, 님은 세월 사랑해요, 가면 세월 그리운 내 사랑아. 야, 선생님 언제 이렇게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예, 이어서 돌아갑니다. 아, 좀 쉬었다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하면 손님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저를 싫어해요? 네, 선생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맨날 곡만 쓰셨나 봐. 왜냐면 네네. 옛날에 그 우리 7080 시절 때 그 가수의 꿈이 된 분들이 많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전부 그 가수,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럼 가수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깬지발 띄고 대통령 된다는 걸 알고. 그렇죠. 깬지발 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레퍼토리 좀 바꾸라고. 커서 뭐가 되려 그러면 바꾸라고 좀 했잖아.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더라고. 매번 똑같아. 선생님 7080하고 네. 저 7080 그러니까 틀려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네네. 이제 성원분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아, 그럼 가수 아니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안 하고 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우리 어제 여동생이 네네. 그 전국 노래자랑의 광명시 편에 1차 합격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2차에 떨어졌다고 눈물 바라보고 난리가 났네. 2차에 떨어질 때 네, 이강수 가수 유튜브 보시면 이강수 가수 나와요. 그런데 저는 거기 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 에? 우리 여동생이 어렸을 때 이게 깬지발 듣고 아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된다고? 예. 어, 그리고 싸우면 나하고 한번 싸움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깬지발 듣고 했는데, 아니 KBS 방송국에 같이 갔어요. 네. 군대 가기 전 얘기예요. 네. 그 1차 합격인데 또 2차에 떨어졌네. 그 노래를 못 하나 보다. 아니 노래 잘해요. 그러면 춤을 못 추던가. 아니 노래 잘해요. 그 이크를 했어야지. 그럼 잘못해도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그 전주 가수가 되는데 잘한 사람은 안 하고 못한 사람만 합격이 시켜주나 봐. 그게 말이에요. 그때도 또 KBS가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당구똥 같은 눈물 흘렸는데. 근데 또 그랬네. 요 어제도 또 광명시에 또 그랬다. 그냥 욕을로 모시고 오세요. 아니 우리 조감독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나 집에 안 간다고 이게. 이제 가수 시켜줘요. 네, 선생님 빼고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가수 이강수 치면 나와요. 아, 이강수 씨. 아니 노래 자기 탈출곡 있어야 가수가요. 노래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 가수예요. 어, 당연하죠. 네, 아니 글로벌 시대에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우리 가요계가 이제 틀을 바꿔야 돼요. 맞아요. 네. 길거리 이제 버스킹이 자기들만 선출하고 계속 밑에는 그냥 뭐 짜고는 고수도 많이 어째서 그렇게 해요. 이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화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가수들이 네. 쓸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어저께 남진 가수 우리 저 누구야 태양 가수 때 요번에 또 그만뒀잖아요. 그 전에 누구죠? 김웅국 씨. 네, 김웅국 내 후배한테도 그랬어요. 에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요계 틀을 깨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기래요. 다들 노래 연습을 계속 잘해가지고 무대 올라온 거지 뭐 노래 잘해서 가수예요? 맞아요. 지금 인기 가수님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노래 못해요. 다른 네. 노래 시키면 자기 곡에는 못해. 저희 매니저님이 다 보더니 네. 네, 라이브적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브적이 최고야. 우리 한국 가요계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35년 만에 그렇게 그냥 인제 33년이랬는데 선생님 자꾸 33년 예.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 두 양반을 레퍼토리가 맨날 똑같냐고. 한국가요방송 시청자분 양해진 부탁드립니다. 아니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니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 그래도 맨날 똑같아 가지고. 가수 부르셔서 오면 되는 거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아요. 어쨌든 네, 오십시오. 뭐, 가수하고 싶은 분들. 저 지방 뭐 성도서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가요방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도 예, 어저께도 100번 그저께도 이렇게 지방에서 네, 오시는데 신인이 새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 너무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우리 예.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네. 예. 나그네 인생, 예, 당신은 내 여자. 예. 사랑했던 여자야, 세월아 가지 마라. 정 두고 떠난 사람, 후회. 예. 고향 친구들, 인생길, 추억의 영동대교, 두메산. 그것도 노래방 타고. 예. 애타는 내 사람, 가는 세월. 아해야, 님 떠난 정거장, 고향역 대합실. 딱 간 사람, 사랑의 고백. 남자는 다 똑같아, 사랑님, 고향역에서. 예. 푸른비의 후에 그 후로도 사랑의 고백 남자는 다 똑같아. 예, 예.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사랑님 오직 한 사람 당신과 나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는 예, 예. 유재수님의 예, 예. 예. 우리 유재수님 노래방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오실 거잖아요. 예, 예, 이따 오시죠. 예. 예. 그리고 비거리 석양빛 나그네 남한강 이 노래 좋더라고요. 예. 예. 아니요. 이 남한강을 네네. 엊그저께 우리 가수 한 분이 네네. 내 고향 조도섬으로 바꿨어요. 아 그랬구나.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인데 조도섬이 네네. 조도섬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예예. 그 조그만 섬이에요. 진도에서 예예. 배를 타고 내가 갔다 왔어요. 한 3년 전에 예예. 우리 순차차로 2차 우리 모임에서 갔는데 내가 성남시에서 배치가 군사단이라고 약 한 3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를 이렇게 조도섬으로 갔다 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선장님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세월호가 여기서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그럼요. 또 빠지려고? 아니 거기 그 피해서 갔지 거기는. 근데 울슬봉이라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네네. 그 12척 가지고 네네. 그 수백 척을 일본 거체 거기에 잠수시켰던 그 명랑 그게 영유하는 그렇죠 명랑대지 명랑 그 영유하는 데인데 네네. 거기는 가면 못 나와요 배가. 그러니까 사람도 못 남아요. 어 가시면은 큰일 날 다음에 가지 마세요. 근데 그 노선을 피해서 가죠. 그래서 아. 네, 연락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조도섬이라는 데가 그 이렇게 굽이굽이 섬을 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너무 예. 좋아요. 근데 내 고향 조도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내만 예. 남한강으로 이제 제가 곡을 만들었는데 예. 내 고향 조도섬으로 내 고향 조도섬으로 남한강이 너무 좋아요. 예 바뀌었대요. 이런 식으로 예, 다음 것도 강물 같은 인생보다는 근데 좀 못하는 거야. 강물 같은 인생이 우선 뭐. 잠깐만요. 저 이거 예. 빨리 마저 하고요. 예, 예, 예. 예, 계절이 다른 짝사랑. 예, 예. 예 그리고 요즘 이연이 가수는 진주 사랑이죠. 예, 예. 그리고 영원, 예, 예. 영원한 우리 사랑. 예, 예 이거는 김스타가 부르는 예, 노래죠. 예, 당신과 나 그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그 사람. 강물 같은 인생은 저 개인 라이브 정의 노래입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드럼 드럼 강물 같은 인생 예 네. 라이브 정의 곡입니다. 네 더 크게 강물 같은 인생 한번 박수 강물 같은 인생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강물 같은 인생이 우리 라이브 타이틀곡 타이틀곡이고 그 다음에 못다한점 그 다음에 석판교단 석판교단이가 많이 됐고 대단해요. 인지도가 좋습니다. 네네. 예. 예 이제 또 이어서 해야죠. 예, 예. 예 인생 열차 예 내 사랑 당신 그리고 인생의 귀향길 우리 보고 싶은 성진이 해병대 후배 예 인천에 삽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인아 함께 살아요. 그리고 몰랐었네 추억 속의 첫사랑 요즘 이거 새로 나온 곳이죠? 새로 나온 그렇죠. 곳. 추억 속의 첫사랑은 네. 왕의 눈물의 네네. 방송국 네네. 여자 연속한 절찬대에 지금 당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있어요. 아. 이분이 서울 음대 나왔는데 하, 이거 불러서 내가 유튜브 올렸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노래. 아. 예. 이거 선생님 혹시 제 첫사랑을 쓰신 거 아니에요? 대박 날 것 같아. 아니 제 첫사랑 얘기 쓴 거 아니에요? 추억 속의 첫사랑 맞잖아요. 아 그렇죠. 뚝방길. 네, 우리 라이브에서 아, 그 뚝방길 그. 아 남의 사랑을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간대 노래가. 아 괜찮아요. 사랑은 나누구나 갖고 예, 있는 예, 첫사랑이니까. 예, 예, 예. 예. 이어서 드릴게요. 추억 속의 첫사랑 예. 그리고 당신뿐이야. 당신을 위한 천사. 예. 이것도 요즘 신곡이고요. 예. 친구가 최고야. 친구야 최고라는 우리 곤지암에. 예. 네네. 곤지암에서 물 하자는 큰 그. 아, 이제 싱크대. 네네. 그. 아, 저기, 주방. 옷장, 가로... 예, 주방, 아, 옷장, 예, 싱크대, 예. 이런 거 하시는 사장님. 사장님, 직원이 한 40명 되거든요. 대단하시죠. 요번 시험을 가지고 가셨어. 네. 그리고 운명아 비켜라. 예. 이 곡 외에도 너무나 많고, 타이틀 곡으로는
당신도 나를 그리고 수진이 고객께 여행을 떠나봐요. 가고 싶은 내 고향. 그리고 본인 이성재 선생님의 가장 히트곡이죠. 세워라 세워라. 예. 그리고 노래방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 등등 300여 편의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신 훌륭하신 예. 예, 우리 이성재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전국의 가수분들이 200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성재 선생님한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하해. 건강하시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곡 발표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박수. 네, 노래하기 네. 전에요. 네, 네, 네. 좀 제가 네. 시청자분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네, 한번 하세요. 네, 저한테 우리 제가 지금 이 한국 활동성을 한지가 17년. 네, 17년 정도 되는데 네, 대단하세요. 왜 이렇게 그 축복을 한국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활동성이 경기도 성남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네, 평소 한 150명 되는데 무대 스테이지 올라가면 축제를 하죠. 맞아요. 대박나네. 우리 지금 행복한 우리 한국 활방송이 지금 인기 절찬에 올라간 사랑해주신 분들 누구냐? 우리 박진호 가수. 네네. 이천에서 버디컬 끝내주자. 오직 당신 분. 네. 그 다음에 우리 조만수 가수. 네. 무정 이천에서 지금 보리공장 하잖아요. 네. 그 특수기술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무정한대 사람. 아이고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시청자분들 조회수가 뭐 좀 있으면 옵니다. 네네네. 네. 원래는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1시부터 본방 7시까지가 지금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손님 많이 오셨네. 그럼요. 좀 있으면 여기 꽉 네. 차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쓸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해방촌 가수라고 네. 경기도 용인에서 큰 또 액자공장 돼요. 네. 액자공장에서 세계로 수출하고 지금 난리 났다네 지금 뭐. 오늘도 노래하면 이따 올 거예요. 네. 네. 오늘 다 뵙겠네요. 우리 유재수 가수. 네. 예. 예. 지금 공무원 정년 퇴직하시고 퇴진해서 그냥 올려줬다고. 왜냐면 노래 교실 노래 교실 가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예. 건강하시고 퇴진해서 예. 그냥 노래 좋잖아요. 내 네. 사랑이 오고 있어요. 예. 그냥 네. 올려준 거예요. 그 연세에 오면은 통장에 가서 통장에 70만 원 지금 저장료가 들어온다니. 정말요? 예. 그럼요. 왜냐면 이 노래방에 올라가게 되면 네네. 저 엘프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돈이 그 저장료가 들어와요 통장으로 한 번 부르는데 700원? 네. 그러니까 이 노래방 저는 엘프. 당장 아니 선생님 당장 올려야 되겠다 하루에 100곡씩 만들어 당연하죠 아유 예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한 가수들 대개 보면 벌써 몇십만 원씩 다 통장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활동할 만큼 예, 그렇게 저작권료가 들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하신다고 우리 라이브죠. 예. 네. 이 라이브는 33년간 이제 아니죠. 네. 33년간 네, 아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예능 중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길을 닦아 오셨는데 네. 이 장소가 축복적인 단서고 앞으로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행사가 섭외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네, 네. 좋잖아요. 뭐 얼마든지 저는 뭐 무료로 예, 예, 다 해드릴 예.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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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언제든지 전화만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타이틀곡? 아니, 우리 가수들. 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두메 산골이라고 이제 나일준 가수라고. 그리고 초가집의 문대성님. 그거는 문대성. 네, 의성에 마늘. 네, 마늘. 마늘 하면 이제 의성이잖아요. 거기에서 독점하 예, 독점.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두메산골. 내 고향. 그 나이춘 가수는 네 곡을 받았는데 네. 아 두메산골 노래 좋아해. 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수들이 다 부르고 있네. 아 저도 이곳에서도 남들이 불러줘야 예. 히트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예. 너무 어려운가? 전주는 내 고향 박진호죠. 네네. 쭉 내려가시면 두메산골 있고. 네네. 또 우리 김지성 가수 조금 있다 옵니다. 네. 예. 내 고향 여수. 뭐 그런 거 등등. 그리고 네, 우리 조명성님의 또 히트곡 조명성 가수도 이제 여행을 떠나봐요 한국 활방송 네. 네. 여행을 네. 떠나봐요 카메라 다 찍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주고 네 감사합니다 가수 생활도 하고 네네 타이틀곡이 뭔지 아세요? 여행을 떠나봐요 아니 그렇죠 그다음 그럼요 그다음 그리고 내 사랑 보물이로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이브적인 우리 라이브적인 이 MC를 앞으로 봐도 예. 큰 본방 KBS나 MBC에 예. 보잖아요 예. 그럼요 네. 아이크가 138이에요 MBC 그 사장이 우리 저 동생이요 이종관 어떻게 섭외 좀 해주세요 지금 강주 지사장으로 내려가야 돼 팁돈 좀 드려야 되나? 아니 지사장이 올라오면 네네. 내가 이제 한번 예예 픽업 시켜야 돼 오디션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최종 60분대 담당 그대로 가장 계시다가 일본 NHK 지사장 네. 지금 강주 지사장인데 이번에 또 올라오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한국 가요방송 이제 많이 사랑해서 고맙고요. 네네. 네, 우리 저 카메라 감독이야 우리 엔지니어들 이렇게 예고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네. 이제 우리가 여태껏 작품 고맙습니다.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이성대 선생님의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고 히트를 내신 노래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가고 싶은 내 고향 세워라 세워라 두 곡을 예, 멋지게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올라가서 멋지게 노래하세요.